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신북초등학교입니다. 오늘 인성텃밭을 가꾸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취재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신북초등학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인성 함양을 위한 꽃밭 가꾸기 오늘 프로젝트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 특별히 계획하시게 된 배경, 동기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육 행정비를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학교 안에서 내 꽃 한 포기를 가꾸고 스스로 물도 주고 자라는 모습 관찰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꽃과 함께 야채와 함께 자기의 고운 심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아이들에게 우리 신북초등학교 텃밭 가꾸기 행사를 네. 지금 오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꽃의 종류는 보통 몇 종류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야채 종류만 한 30가지를 모종을 해서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꽃을 뭔가 아이들이 뭐 원하는 품종도 선택할 수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회의를 해서 예. 우리 반은 뭘 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 선생님한테 그걸 제출하고 예. 대표 선생님이 모아서 그걸 다 모은 다음에 학교에서 구매를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꽃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프로젝트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자기 학급 표말도 있지만 예. 거기에 이제 가꾸는 사람 이름도 있고 예. 또 거기에는 그 언제 심은 날짜 뭐 예. 자라는 속도 이런 예. 것들을 관찰하는 관찰 기록장 그걸 보고 아이들이 계속 누가 기록해 가면서 예. 우리 반 애들이 키우는 모습도 관찰하고 다른 반 아이들이 또 키우는 화분도 관찰하고 예. 이렇게 학교의 모든 생태계의 모든 식물들을 예. 관찰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아이들에게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직접 꽃밭 가꾼 학생들 한번 같이 한번 또 취재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부장님 한번 이렇게 지금 예, 꽃밭 가꾸기 지금 맡고 계시는데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작년부터 그 각 반별 텃밭 상자 텃밭을 전부 준비해서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직접 나와서 심고 또 가꾸고 수확하고 수확한 걸 직접 시식까지 하는 그런 일련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살아있는 그 식물을 늘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살아있는 거에 대한 소중함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아이들 관계 또는 인성교육에서 최고 학교로 작년 올해 이어져 왔습니다. 자부심이 남다른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좋나요, 애들한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심은 식물이 네. 그 자라는 모습을 매일매일 볼 수 있고 이것을 가을에 아니면 엽체류 종류는 뭐 2, 3개월 후에 네. 실제로 그것을 수확을 해서 점심시간에 닦아서 먹는 그런 체험 먹어요? 예, 우와. 시간도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서 부모님한테 자랑도 하고 예. 또 이웃 그 주민이나 이웃 학교에 또 역시 자랑을 통해서 예. 신부학교가 날로 예. 정말 중요한 것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지금 현재 알려지고 예. 또 그래서 뭐 전입생도 많고 예. 어떤 최고 예. 우리 서울 예. 또는 서부교육청의 최고 학교로 현재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파야 되겠다. 이거 한번 파봐요. 이렇게 다독여야지.